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레이아웃에 맞춰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달과 구름 모양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엘립스를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6에 16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왼쪽의 오브젝트를 정해진 면 컬러로 바꿔주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구름 형태를 만들 텐데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7.5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원을 오른쪽에도 배치를 해줍니다. 셀렉션 상태에서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복사를 해도 되고 Ellipse Tool을 클릭해서 이전 수치대로 OK를 눌러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mm의 정원을 그려서 오른쪽에 서로 겹치도록 좀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나머지 형태를 닫힌 패스로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처럼 서로 겹쳐지도록 닫힌 패스를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4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컬러는 투명으로 하고 면 컬러는 구별을 위한 컬러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1mm 밖으로 확대된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 구름의 형태를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안쪽에 면을 분할할 선들을 작업해 주겠습니다. 지금 완성 형태를 보시면 안쪽을 지나가는 이런 면들은 선으로 작업해서 면으로 변환한 후에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안쪽 구름 문양을 선택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펜툴을 이용해서 테두리만 있는 상태의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패스가 여러 개 연결될 수 있는 상태로 그려줄 텐데요. 그림처럼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고요. 선의 두께는 EPT를, 끝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나머지 열린 패스를 연결해서 그리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공간을 클릭하면 먼저 그린 패스의 선택이 해제되면서 다음 열린 패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미리 그려놓은 상태를 불러서 작업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누르면 형님 모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안쪽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게 되면 겹쳐진 부분의 오브젝트들이 빠져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자, ESC를 누르고 전환을 해줍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구름 형상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그림처럼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동일한 크기의 정원을 Alt를 누르고 복사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세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Unite를 이용해서 합쳐줍니다. 선 색상은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하고요. 면의 색상만 구별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75%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고요. 오른쪽 아래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1mm를 입력해서 확장된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구름 문양에 확대된 구름 문양을 선택하고요. Ctrl C,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상태에서 상단의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한 후에 마이너스 백을 클릭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의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에 하단 확대된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누르셔서 또한 겹쳐져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구름 형태랑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구름의 형상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면 컬러를 순서대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구름과 달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패턴을 등록하기 위해서 구름 문양을 선택해서 Ctrl C, Ctrl V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50%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왼쪽 상단으로 배치를 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맞춰줍니다. 자, 원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본 파일에서 같이 배치를 하고요. 두 개의 구름 형태를 선택해서 Edit 메뉴에 Define 패턴을 합니다. 제시된 패턴의 이름, 구름 문양을 입력한 후에 도큐멘트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구름 문양은 스와치 패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계 모양을 그릴 텐데요. 원과 사각형,
이거 펜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도큐멘트 클릭해서 5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각형 렉탱글 툴로 밀수는 10, 하이트는 1.3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몸통의 형태는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과 겹치도록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날개 형태는 따로 그려서 축소, 복사해서 회전한 후 서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빼고 그리겠습니다. 이제 펜툴로 날개 모양을 그릴 텐데요. 곡선으로 드래그를 하고요. 커브를 전환할 때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앵커 포인트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직선으로 연결하고 곡선으로 드래그해서 그린 후 다시 직선으로 연결할 때도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완성을 해주고요. 날개 부분의 면을 분할한 열린 패스를 그림처럼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위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각각의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날개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0%로 복사를 하고요. 스케일 툴을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50도로 회전한 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패스가 모자란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몸통 부분의 면을 분할할 선을 펜툴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디바이드를 통해서 면을 분할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상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유나이트로 합쳐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유 모드로 전환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부분의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을 분할할 열린 곡선 패스를 두개 통과시켜서 그려줍니다. 미리 그리겠습니다. 머리 부분의 모양도 닫힌 패스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그려줍니다. 뿌리 모양도 미리 그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립스를 사용해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정원을 그려 눈의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디바이드를 할 텐데요. 디바이드에 사용되는 열린 패스는 반드시 면의 색상이 투명으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은 합쳐질 오브젝트입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요. 합쳐준 다음에
색상은 검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눈도 검정색을 지정하고요. 부리 부분은 제시된 주황 계열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항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업 중엔 수시로 저장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림과 같은 키홀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제시된 명칼라를 적용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전체 모양을 만듭니다. 자,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순서대로 21, 48, 10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안쪽으로 1mm 이동된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고요. 여기에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축소된 복사본의 위아래의 면을 분리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미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펜툴을 이용해서 디바이드에 사용될 열링 곡선 패스를 그림처럼 그려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디바이드 할 때는 면 색상은 투명으로 한 열링 패스로 설정을 해줍니다. 셀렉션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제시된 면 칼라를 설정해준 후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상단에 그림처럼 타원을 그리고요. 면 색상은 흰색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연결 부위를 그릴 텐데요. 지정된 면 색상을 설정하시고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6, 9, 1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크기가 작은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정된 컬러를 넣어주고요. 둥근 사각형 하단에 원을 그려서 모양을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로 가이드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 드래그하면서 참조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중앙에 맞춰주고요.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림처럼 정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자, 이제 고리 부분을 그릴 텐데요. 엘립스를 사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17mm의 정원을 그려주고요. 테두리 색상만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지정하시고요. 두께는 OPT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그림처럼 키홀더 모양이 완료가 되는데요. 모든 키홀더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서 맞춰줍니다. 키홀더 하단에 그룹 문양을 넣기 위해서 선택 도구로 그룹 문양을 선택하고요. Ctrl-C, Ctrl-V로 키홀더 하단에 배치를 합니다. 색상은 모두 면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유니폼 50%를 지정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해서 좌우로 뒤집어주는 형태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 모양을 만들고요. 패턴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3에 98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주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왼쪽 하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무브 대화 상자를 열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열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마이너스 1, 버티컬은 1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패스를 변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닫힌 패스로 그려서 면의 색상을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펜 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세 개의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그리시고요. 제시된 컬러를 명 컬러로 넣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이쪽에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한 후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클릭한 후에 넌 유니폼 상태로 가로 폭은 100%를 유지하고요. 버티컬만 60%로 축소해서 카피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시된 명 컬러를 각각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소 과정에서 닿지 않는 앵커 포인트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세부적으로 이동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 중앙에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가운데 오브젝트를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면 색상이 지정되어 있을 때 스와치에서 그룹 문양을 클릭해서 무늬를 넣습니다. 등록될 당시의 크기로 지정되기 때문에 무늬 크기가 큽니다. 자, 무늬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은 45%를 지정하고요. 미리 보기 프리뷰를 체크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형 툴은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무늬만 크기를 조정할 것이므로 패턴스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고요. 자, 컨트롤 패널 오페스티 값을 70%로 지정을 해서 배경색이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하단에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셀렉션 툴일 때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란히 복사를 해줍니다. 마우스 먼저 손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신 게 요령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90도 회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90도를 지정한 후에 이때는 반드시 오브젝트가 회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스에 오브젝트 체크하시고요. 패턴이 적용 안된 오브젝트이므로 패턴스의 체크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직사각형과 같이 배치하고요. 얼라인에서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툴일 때 바운딩 박스의 중간 지점에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림처럼 너비를 맞춰줍니다. 바운딩 박스가 표시되지 않을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주 바운딩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Alt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 줍니다. 그런 다음 바운딩 박스의 중간을 줄여서 그림처럼 음영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위쪽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을 줄여봅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케일은 75%를 지정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손잡이 모드를 선택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오른쪽 상단으로 Alt를 누르면서 이동하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Orange를 사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손잡이 부분은 정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에 글자와 브러쉬가 적용될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사용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안내선에 중심점이 배치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27에 10, 21을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흰색 면을 적용하시고요.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95%로 축소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면 색상은 투명으로 하고 테두리 색깔만 지정된 상태로 면을 색을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에는 규칙적인 점선이 지정되도록 스트로크 패널의 두께는 1pt를 대시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에는 3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이 대여되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타입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하고요. 제시된 문자 속성대로 글씨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코리안 라이스 캔디라고 입력을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두줄 입력의 중앙 정렬이기 때문에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센터를 지정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추가로 부를 텐데요. 컨트롤 패널의 브러쉬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스를 클릭해서 제시된 브러쉬 종류 Artistic Underbar, Chalk, Charcoal, Pencil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Charcoal을 클릭해서 추가시킨 후에 면 색상은 투명으로 지정하시고요. 테두리 색상을 설정한 후에 페인트 브러쉬를 사용해서 칠해주겠습니다. 이때 본 모양의 왼쪽과 오른쪽 끝 모양을 보시고 패스의 시작 지점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요, 0.75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자, 쇼핑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현수막 형태를 그릴 텐데요.
일단 현수막의 바의 형태와 받침 부분을 그린 후에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37, 1.7, 1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앞서서 브러쉬가 적용되기 때문에 브러쉬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기본 컬러로 바꿔주신 후에 다음 색상 설정을 하시는 게 빨리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하고요. 앵글은 90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깔을 CMYK에 입력하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도 제시된 컬러를 지정한 후에 왼쪽으로 이동하여 그림처럼 배치합니다. 계속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수직의 막대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 2, 에, 그다음에 1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는데요. 리니어를 지정하고요. 앵글은 0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 왼쪽 컬러 스톱의 색상이 오른쪽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왼쪽 컬러 스톱의 색상을 지정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동일한 색상의 컬러 스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작업을 빨리 수행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하단의 받침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23에 6, 미리미터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확대된 원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트랜스폼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스케일과 이동, 회전을 동시에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의 허리젠탈은 108을 입력하고요. 버티컬은 100을 지정하고, 허리젠탈 무브는 0을 유지하고요. 마이너스 2.5를 버티컬에 지정을 해주면 아래쪽으로 가로만 확대된 상태로 이동해서 미리 보여줍니다.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이제 두 개의 타원을 연결하는 사각형을 그릴 텐데요. 렉탱글 툴로 클릭합니다. 위스는 25, 하이트는 2.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직의 안내선에 배치된 4개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해서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배치해 주시고요.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상단에 두 개의 점만을 축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는 겹쳐 있는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경리 모드 안에 있는 오브젝트만 선택 편집이 가능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92%로 지정을 하시고요.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때는 Ctrl Y를 눌러서 정확하게 배치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션 툴로 아래쪽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S-Finder에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시고요. 상단 원은요,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한 후에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고, 받침 두 개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이 부분의 정도는 맞춰줍니다. 배너의 현수막의 기본 틀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펜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오브젝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에러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펜툴을 이용해서 상단에다가 그림처럼 상큼하게 모양을 그려줍니다. 마침패스로 그림처럼 그려주시고요. 배경의 색상은 마스크 적용 후에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그린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달과 구름 문양을 선택해서 Ctrl C,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해서 좌우를 바꿔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를 입력해서 축소하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림처럼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달의 형태를, 축소된 달의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45%로 카피를 한 후에 상단에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항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리플렉트로 뒤집고 4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버티컬을 지정해서 뒤집은 후에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40%를 지정해 주고요. 상단 달 모양 하단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림처럼 레이아웃 설정을 하시고요. 축소 배치된 하계 형태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85%를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 확대 복사하고요. 하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회색이 적용된 몸통 부분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흰색으로 면 색깔을 변형해 주고요. ESC를 눌러서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이제 현수막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마스크 역할을 해주는 오브젝트는 선택된 오브젝트보다 가장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시고요.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클리핑 마스크의 틀 역할을 해주는 가장 앞쪽 오브젝트는 투명으로 바뀝니다.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하고요. 투명 속성으로 바뀐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제시된 병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현수막 안에 들어갈 글씨에 속성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입력을 해줍니다. 글씨가 두줄 이상일 때 오른쪽 전원을 맞춰주셔도 되기 때문에 패러그래프에서 온라인 라이트를 지정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코리안 푸드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선택해서 제시된 컬러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너의 받침 부분은요.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드랍 섀도우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X 옵셋, Y 옵셋은 1, 2를 지정하시고요. 블러, 번지는 정도는 1.76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요. 손 도구를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0을 눌러서 한눈에 보이기를 하신 후에 Save As를 통해 다시 한번 저장 위치, 파일명, 버전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